남자가 무슨 화장이냐? 게이 같다. 여자는 화장을 해야 된다. 남자는 화장을 하면 안 된다. 내 마음속에 저장. 남자는 화장하면 안 되나?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아 이제. 내 여자 있네. 야. 안녕하세요. 왜 여기 계시지? 글로벌한 스토리 크리에이터인데 오늘 이 자리에 뷰티로 나와주셨어요. 채널 오픈을 뷰티로 딱 하고 나도 이제 뷰티 꿈나무가 되겠다. 어디 가서 내가 뷰티 해! 라고 말을 하기에는 주변의 시선이라는 게 이름 김신도. 실제로 만나고 싶은 뷰티 유튜버 홀리 김기선님이라고 생각하다가 좋아하는 이미지 귀여움. 생얼도 귀여울 것 같은데요? 큰일 나요. 화장하는 것에 관해 주변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다. 남자가 무슨 화장이냐? 게이 같다. 왜 그래? 저는 뭐로 욕을 먹었냐면 핫떡, 생얼욕. 근데 메이크업은 그 재미예요. 악플 주세요. 주세요. 누가 좋아해? 화장한 남자? 크크크. 그 소수지.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 무조건 여자. 여자는 화장을 해야 된다. 남자는 화장을 하면 안 된다. 남자는 운동을 좋아해야 된다. 여자는 좀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런 고정관념이. 돌려 말하면 너는 과연 터프한지 너는 과연 예쁘게 꾸몄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거울을 살짝 보면서 연락 주세요. 제가 집에 거울 하나 놔드릴게요. 아하. 남자가 화장하는 거 보면 존나 더럽게 보이는 거 나만 그런 거임? 피부가 더러워가지고 깨끗해 보이려고. 꾸요미님이 안녕하세요, 성계입니다. 자신의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주 이렇게 태어난 거 같아. 너무 잘생겼어. 욕 못해. 얘 보면 입 벌어지느라고. 유학생인데 애들이 와서 같이 봤더니 여자 아니면 게이라고 확신한다네요. 오늘 삼탁지 못한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받을까? 내가 화장하는 거 평소에 어떻게 생각해? 나는 솔직히 비비 정도 괜찮았는데 막 눈에 뭐 아이라이너를 그린다든지 입에 뭘 립밤을 바르는 그건 게이새끼지 뭐. 그건 게이새끼지 뭐. 안녕하세요. 아 예예. 예. 신도가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아 네. 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아 네. 오, 나 악플을 뒤로 들은 것 같아. 그건 게이새끼지 뭐. 오늘 한번 하고 싶은 메이크업이 과감하게 확 키는 저는 진짜 워너블이고요. 네, 박지윤님은 진짜 좋아합니다. 네. 요 메이크업이에요. 일단 음영을 꼬리에다 많이 주셨어. 특히 애교살이. 애교살을 되게 강조하신 것 같네. 입술이 촉촉하네. 핑크기로 베이스를 좀 넓게 깔고 나서 레드 물 틴트 촉촉한 거? 변신을 아이돌처럼. 변신을. 박지윤처럼 해보고. 해보고. 한번 가보자. 가보자. 일단 해보자. 야. 일단 생얼은 합격이에요. 뷰티튜브 만렙이에요, 생얼은. 홍조도 살짝 있어. 붉은기. 응, 붉은기가 살짝 있어서 너가 가져온 거 제품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써볼게요. 한 번에 가리면 안 돼. 이거는 진짜 꼼꼼하게 해야 돼. 얼굴을 만든다 생각해야 돼. 여기 살짝 건드려야 돼? 조심한, 아니, 막해세요. 어, 무서워요, 괜히 또. 그 다음에 이제 컨실러. 파데를 하기 전에 컨실러를 먼저 해주면 지속력도 있고. 야, 너 벌써 다 가려졌어. 약간 요런 브러쉬 좋아해요. 요런 컨실러 브러쉬 있죠. 파운데이션을 자. 컨실러로 해요? 왜냐면 좀 남자분들은 모공이 여자보다 넓잖아요. 네. 모공에만 이렇게 좀 둥글리면서 채워주는 거예요. 바로 파우더 살짝 할게요. 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짝만. 오, 좋아, 좋아. 국민댐이죠? 쉐딩으로는. 그래서 살짝 앞부분만 갈색으로 좀 칠해줄게요. 그리고 콧대는 너무 완벽해가지고 살짝만 칠할게요. 바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겠습니다. 뒷꼬리가 이제 트여진 홀리가 광고했던 한 번에 바른다는 생각보다는 여러 번. 그래서 섀도우가 여기 감싸고 여기 감싸는 느낌. 야, 박준 나온다, 박준 나온다. 동일한 컬러로 언더 가겠습니다. 일자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박지훈 나옵니다. 좀 포인트로 이런 버건디 섀도우. 왜냐면 박지훈이 아이라인을 별로 안 했잖아. 어머, 그윽해라. 어머, 그윽해라. 나 홀동도 이렇게 꼼꼼히 안 해주는데. 쉐이딩 또 아주 중요하죠? 3자로 그려주는 게 가장 쉬운데요. 아, 진짜요? 립글로이. 아주 쪽쪽해요. 요거로 한번 블러셔 해볼게요.
섀도우로도 블러셔 가능해요? 약간 셋째 줄이랑 넷째 줄을 한 번에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립이랑 아이 메이크업 조화를 얘가 맞춰줘요. 그래서 턱에도 발라주면 턱이 짧아 보이면서 아주 매끈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짠! 립은 이삭이 있더라고요. 촉촉한 게. 그래서 먼저 아까 파데 발랐던 브러쉬로 가장자리만 살짝 정리하고 얘가 좀 쨍하거든? 엄청 쨍해. 중간에만 살짝만. 야, 데뷔해 데뷔해. 어머! 어머 앵두 같아요. 와. 어머 이렇게 꾸미는 게 중요한데 욕하실 거예요? 머리랑 메이크업이랑 옷이랑 3박자가 아주 뷰티 크리에이터는 이제 마지막 엔딩과 인트로 예쁜 표정. 같이 맞지? 해봐. 내 마음속에 저장. 나는 아직까지 극복하는 단계인 것 같고 남의 시선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화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이웨이가 최고라니까요. 어쨌든 오늘 박지훈 메이크업이 되게 립이 강조되는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 파우치에서 딱 두 가지만 이렇게 퍼펙템으로 골랐는데 신나게 주려고요. 감사합니다.